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수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잠의 기능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데 살을 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례를 보면요, 막 120, 130, 막 140kg도 가끔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당장 내가 숨이 안 쉬어진다, 잘 때 막 소리 들어보면요 이러고 자요. 이렇게 자는데 어떻게 잠의 기능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약기 먼저 쓰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약기를 죽어도 못 쓰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자다가 다 벗으니까 중간중간. 그러면은 자, 양압기를 6, 7시간을 충분하게 잘 쓰면 좋은데 한 시간, 2시간 쓰고 나머지 6, 7시간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는 양압기를 안 쓴 것보다는 좋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숨 잘 쉬고 잘 자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니 양압기도 못 쓰겠고, 그래서 바이오가드를 하러 왔는데 무호흡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잠도 잘 자게 됐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하고 머리도 안 아프고 다제도 안 졸리게 됐대요. 그랬더니 이제 다이어트를 뭔가 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 5, 6개월 만에 왔는데 이렇게 생겼던 게 슬림해졌다는, 몸무게도 한 20여 킬로그램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더 좋은 거는 자기가 살이 그렇게 쪘을 때는 코골이도 무흡도 엄청 심했었고, 바이오가드 하니까 무흡은 좋아졌지만 코골이도 여전히 남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살이 그렇게 빠지고 나니까 코골이도 거의 다 없어질 정도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코를 고니까 살을 빼라고 할 게 아니고 코골이를 고쳐서, 즉 숨을 잘 쉬게 함으로써 잠을 잘 재우고 잠을 잘 자게 됨으로써 이제 살을 뺄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 다이어트를 하려면 일단 잠을 잘 잘 수 있는 기초를 다지자. 그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숨 잘 쉬고. 그 다음에 또 잠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중요한 게 이 목, 어깨, 허리, 골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만져보니까 다 굳어 있어요. 굳어 있으면 안 빠지잖아요. 그거를 풀어주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잠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영양소의 불균형이에요. 필수 영양소,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미네랄, 비타민, 이런 그 미세 영양소라고 할까요? 우리 몸을 작동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이런 아주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함으로써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 신진대사에 아주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과한지를 분석해서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잠을 잘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화가 많아요. 그리고 우울해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한 50여 년 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가벼워질 것이냐, 이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나름 좀 상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수면관리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또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원인 중에 이 호흡의 문제, 영양의 문제 등등을 파악해서 최선의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개념의 수면 다이어트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